점막을 채워야 돼서. 달루나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또 와주셨네요. 네. 아, 이번에도 메이크업이요? 감사합니다. 또 와주셔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어떤 메이크업으로 갈까요? 바캉스요? 바캉스 가세요? 너무 좋겠다. 어디로 가요? 저기 바다? 아, 좋겠다.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바캉스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조금 화장을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네. 바캉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고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들어갈 거고요. 네. 괜찮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앉으셨어요? 네. 어디 한번 피부 좀 확인해 볼게요. 정도로 오늘 화장이 잘 먹을지 안 먹을지 좀 스킨케어는 다 하고 오신 거 맞으시죠? 오늘 잘 먹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좀 타올 같은 걸로 얼굴에 한번 좀 대고 있을게요. 네. 얼굴의 온도가 좀 차가워야지 조금 화장이 잘 먹기 때문에 네, 저희가 냉장고에 좀 넣어놨으니까 조금 차가울 수 있어요. 이점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럼 편안하게 앉아 주실게요. 네. 타월 들게요. 잠깐만요. 얼굴을 편안하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얼굴에 댈 테니까요. 네, 차가워요. 많이 차가우세요? 온도 어떠세요? 아, 그래도 견딜만 하신 거죠? 다행입니다. 혹시나 이제 너무 차가우면 조금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데, 다행입니다. 조금만 있을게요. 열 정도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원하셨죠? 네. 그러니까 잘 얼굴에 스며든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프라이머 좀 뿌릴게요. 네. 프라이머, 네. 이렇게 고정시키는 식으로 해서 프라이머 한번 들어갈 거니까요. 네. 네. 들어갈게요. 네. 들어갈게요. 조금 차갑습니다. 눈, 네. 눈 살짝. 마를 때까지 기다릴게요. 네. 근데 오늘 정말 화장이 잘 먹을 것 같아요. 네. 스킨케어 잘 하고 오신 것 같아서. 네. 이제 들어갈게요. 일단은 좀 코 모공 좀 가려주는 걸로 해서 들어갈게요. 어디 봅시다. 이쪽에, 여기, 여기 쪽에 살살 바를게요. 이쪽에 공을 막는 저는 근데 여기 볼 쪽에도 조금 모공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발라드리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파운데이션 들어갈게요. 파운데이션도 좀 많이 짜진 않을 거고요. 네, 소량으로 해서 저는 좀 실리콘 퍼프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세척하기도 좋고. 그래서 실리콘 퍼프를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있고 옆에도 또 밑에도 또 어느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바로 색조 화장 들어갈게요. 색조 화장에 오늘 바캉스 가시니까 뭔가 브라운 계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계열로. 괜찮으시죠? 일단은 처음에 밝은 갈색으로 갈게요. 이 계열로 갈게요. 조금 한층 밝은색. 아, 밝은색이 아니고 어두운색. 너무 과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다음으로 이제 마무리해서 이거 들어갈게요. 조금 어두운 색. 아, 조금이 아니고 많이. 이거는 살짝만 할게요. 너무 진한 색이 많이 들어가면 안 예쁠 것 같아서. 된 것 같은데. 근데 바캉스 메이크업은 뭔가 좀 눈두덩이가 좀 반짝반짝해야 이쁜 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들어갈게요. 많이 발라서. 네, 이렇게 살짝만.
네, 이렇게. 네, 좋습니다. 살짝만. 또 너무 과하면 안 되고. 살짝만. 된 것 같아요. 다음으론 아이라인 들어갈게요. 약간 좀 날카롭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라인을 만들고. 점막을 채워야 돼서. 이 위에 라인 조금만 더 그릴게요.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마스카라를 들어갈 건데, 마스카라 들어가기 전에 뷰러 들어갈게요. 구애님, 저 믿죠? 괜찮습니다. 안 아플 거예요. 네. 저번 메이크업 또 매번 그렇지만 이번에도 안 아플 겁니다. 네. 그러면 편안하게 이번에도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편안하게 네 그렇게 있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들어갈게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마스카라랑 픽서 들어갈게요. 마스카라 픽서를 해줘야 조금 고정력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뷰러로 찝었으니까 그대로 들어갈게요. 지금
됐고 마스카라 들어갈게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치크 넣을까요? 네, 볼터치. 네. 살짝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눈썹도 들어갈게요. 구인님 근데 오늘 바캉스 놀러 가시는 거예요? 사진이요? 어떤 사진이요? 네. 친구들끼리 약간 출사 비슷하게 가시는구나. 그러면 립스틱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떤 색? 빨간색이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분홍색이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조금 발라볼게요.
색깔이 이렇고 조금 안 보이나? 이 색깔이고 분홍색은 이 색깔 비슷하긴 하죠? 어떤 게 좀 더 나으세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분홍색도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그죠? 분홍색으로 갑시다. 네, 그러면 일단은 립스틱 라인이랑 그려서 갈게요. 라인을 잘 그려졌는데요. 이제 칠하기만 하면 돼요. 잘 그렸네. 여기 쉐딩 들어갈게요. 쉐딩이 원래는 조금 약하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사진 찍으실 거면 세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막 경계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것 같아요. 완벽합니다. 이제 진짜 최종 마무리 파우더 들어갈게요. 파우더를 들어가야 조금 이렇게 기름기도 없어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파우더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뿌렸던 프라이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최종 마무리로 하고 끝낼게요. 네. 뿌릴게요. 근데 제가 했지만 오늘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바캉스 가서 사진 찍으면 정말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제일 이쁘게 나오실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한 10가지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 된 것 같아요. 네. 마르기도 다 마르기도 했고, 오늘 바캉스 메이크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사진 정말 잘 찍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 가시는 거니까 안전에 꼭 유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메이크업 진짜 잘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